오셨어요? 네. 지민이는 잘 지내나요? 네,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지민이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. 학교는 마음에 든대요? 네. 친구는요? 실장님, 숨 넘어가시겠다. 명예 회장님께 먼저 인사부터 드리세요. 많이 기다리셨어요. 네. 지민이 잘 있다고 하잖니. 어머니. 왜?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저한테 뭐 화나신 일이라도. 지민 엄마한테 옛날 남자가 있대. 옛날 남자요? 어. 근데 아직도 그 남자를 못 잊어나 봐. 따라오렴. 일생에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. 그리고 일생에 단 한 사람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. 내가 그랬다. 한 남자만을 사랑했고 그 남자가 사라지자 내 인생은 행복하지 못했어. 네 시아버진 그런 나를 만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.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네 시아버지를 사랑한다. 아버님을 사랑하신다고요? 그래. 내 아들 광일이한테 헌신적인 그 사람을 보면서 얼음 같은 내 마음이 변했어. 너보다 여러모로 부족한 광일이한테 실망했겠지. 하지만 그엔 너 때문에 죽을 결심까지 했어. 너도 알잖니.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. 니들 사이엔 지민이가 있어. 지민이를 봐서라도 나처럼 참고 살 수는 없겠니? 그럼 광일이야, 끝내겠다는 거야? 죄송합니다.